과일을 두는 곳이나 화분들이 있는 곳, 또 쓰레기를 모으는 곳, 그다음에 화장실 쪽에다가 날파리를 퇴치하는 디퓨저를 만들어 놔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식물성 무스 에탄올이에요. 얘가 100ml짜리예요. 다 붓고 시트로넬라예요. 이 시트로넬라는 피부에 워낙 바르시면 안 돼요. 특히 민감한 피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이 심하기 때문에 디퓨저로 했을 때는 괜찮아요. 거기에다가 20방울. 자, 유캅투스 글로벌루스예요. 얘는 피부에 사용하지 않죠. 들쑤시면은 이렇게 모기를 퇴치하거나 날파리를 퇴치하는 쪽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 유캅투스 글로벌루스 10방울 완성입니다. 좀잘좀 섞이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과일을 보관하는 곳이나 날파리들이 들어오는 창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디퓨저를 놓으시면 날파리들이 한 마리도 없어요. 다 어디 갔는지 없어요.